자, 네 번째 퀴즈입니다. 지금 누가 아스인지, 아스가 라이어인지, 혹은 아스가 트루스텔러인지 이를 우리가 판단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지 아니면 이 상황인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첫 번째 질문, Are you Aster?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이 친구는 거짓말을 하는 친구니까 아니라고 그러겠죠. No. 이 친구도 참말하는 친구니까 No라고 그러겠죠.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이 경우에는 Are you Aster? 하면 Yes라고 그러겠죠. Yes. 거짓말하는 친구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하나요? 이 친구는 마찬가지 예스로 이 친구가 왔으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가지고는 둘 다 노노 예스 예스가 되잖아요. 둘 다 노노라고 대답하면은 아스는 어떻게 되나요? 거짓말하는 친구고, 둘 다 예스라고 대답하면은 아스는 참말하는 친구가 되겠죠. 그죠? 만약에 이제 아스를 라이어, 아스가 라이어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기가 아스잖아요. 그럼 자기는 라이어가 아니다라고 하겠죠. 그러니까 너 라이어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 그럴까요? 이 친구는 라이어 맞으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.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? 이 경우 아스가 트루스텔러인 경우 아스가 라이어입니까?라고 하면은 지금 아스는 아스가 라이어입니까? 물었을 때 이 라이어가 아니죠. 아니니까 이 친구는 거짓말하니까 yes라고 그러겠죠. yes라고 그러겠고 이 친구는 뭐라 그럴까요? 이 친구는 아니다. 그러니까 no라고 표현할 겁니다. 그러니까 한 명은 no라고 그러고 한 명은 yes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러니까 지금 누가 라이어고 누가 트루스텔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us인지를 모르잖아요? 모르는 상황에서 한 명이 이렇게 yes, no하고 한 명이 yes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죠.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? Is Aster trustful? 같은 내용인데 같은 말이에요.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는 거꾸로 yes 되고 Aster trustful 얘는 아니잖아요. 아니니까 no라고 표현할 겁니다. 여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?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trustful 하니까 yes니까 no라고 대답할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트러스트풀 하니까 yes라고 표현하겠죠. 마찬가지로 한 명은 yes, 한 명은 no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누가 아스인지 아스가 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죠. 그죠?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Are you Aster? 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간단한 겁니다.